주 52시간제 적용이 임박한 버스업계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별로 많게는 수십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인력 유출이 심하다 보니 현재 인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노선 버스업계 상황을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외버스 회사는 현재 운전자를 106명 고용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체제가 되면 최소 19명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기사 확보가 어려워 청주, 제천, 동서울, 구인사 등 13개 노선을 이미 감축했습니다. 저희가 기사 수급이 어렵고 또 이 저 수입이 창출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 버스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충북에서는 22개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 중 300인 이상인 우진교통은 오는 7월부터 나머지 21개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충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집계한 운전자 부족 인원은 시외 버스가 현재 인원 439명의 35%인 154명, 시내 농어촌 버스는 현 인원의 16%인 116명에 이릅니다. 기사 수급을 위해 충청북도는 올해 60명 규모의 노선 버스 기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 갖고는 부족한 기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고사하고 빠져나가는 인력을 메우는 것조차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충북의 경우 교통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세종시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경기도 회사로 이직하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업계는 현실적으로 비수익 노선을 감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아마 최종적인 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비수익 노선이 본격 감축되면 버스가 꼭 필요한 시외곽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